첫 번째는 천천히 하는 것이다. 노년은 몸도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정신은 죽음이라는 불안에 직면해야 하는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 분석학자 에들러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으려 하고 또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법은 야금야금이다. 사람들은 당장 뭔가를 이뤄내려 하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다.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젖듯이 해가야 한다. 두 번째, 노년에 유쾌하기 위한 두 요소는 건강과 본이다. 이 둘이 갖추어지면 노후에 재미있게 보낼 것은 정말로 많다. 노년을 유쾌하게 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건강과 본인 셈이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몸의 건강은 다들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신 건강이 문제다. 정신 건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 둘만 지키면 된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왜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죽음이 닥치면 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가끔씩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잘 버텨야 한다. 파테르 정신이다. 일명 바테르라고 한다. 레슬링에서 수비자가 중앙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공격자가 뒤에서 공격할 때 수비자는 바닥에 찰싹 붙어서 뒤집히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풍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이다. 바테르는 레슬링에서 소극적인 경기를 한데 대한 벌칙인데 인생에는 이유 없이 이런 빠떼룰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버텨야 한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한다. 넷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노후에는 60년 이상 익혀온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그런데 사회는 상전 벽해처럼 변해 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았다. 싱글이냐는 질문도 꺼렸다. 이제는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회가 변한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에 결혼했냐 왜안 하느냐 애를 왜안 갖느냐라는 질문을 하며 꼰대 소리를 듣는다. 심지어는 예의가 없고 무례하다는 소리도 듣는다. 그렇다고 사회의 변화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이 얘기는 아니다. 이해하고 적응하라는 뜻이다. 다섯째, 페르소나를, 즉, 가면을 여러 개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가면이 여러 있으면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하나의 페르소나만 갖고 사는 인생이 문제다. 겨울옷 하나로 사계절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사계절이 있듯이 페르소나도 적어도 네개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퇴직 전에 가면이 진짜 얼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여러 가면을 잘 놓고 쓰는 게 노후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여섯째, 배우자는 아파 누워있어도 있는 게 좋다. 사람의 정신적 문제는 관계에서 모두 비롯될 정도로 관계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 생활을 하다 가정으로 복귀하는 남자는 아내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혼 때 알았던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새로이 제2의 인생을 꾸려갈 설계를 해야 한다. 신혼에는 애를 몇 낳고 집은 언제 구입할지를 부부가 계획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런 계획을 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 혹 부부가 서로 이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토론도 한 방법이다. 이혼과 달리 부부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구순에 가까운 지인께서 몇 살이냐고 묻고 답을 듣더니 창을 가만 보고 있다가 참 좋은 때다라고 말했다 한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한 답은 인생은 모든 연령대가 나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0대는 10대의 즐거움이, 50대는 50대의 즐거움이, 70대는 70대의 즐거움이 있다. 현재의 나이는 과거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이고 미래를 보면 가장 어린 연령이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그 나이에 즐거움을 만끽하고 유쾌하게 살길 바란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